프로미디어 기어의 플래시 브라켓은 세로그립이 부착된 카메라용과 그냥 카메라에 장착하는 두 가지 용으로 사이즈가 구별됩니다.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세로그립을 사용한 바디에 사용하는 플래시 브라켓인데 훨씬 높이가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. 기본적인 동작은 이 플레이트의 카메라를 고정하고 이 레버를 사용해서 이 플래시를 굉장히 쉽게 각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. 먼저 캐논의 OD 마크 3를 한번 장착해 보겠습니다. 이쪽에 이렇게 마그넷에 렌즈가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렌치를 이용해서 이 플레이트를 장착해주면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플레이트가 이렇게 고정되어 서 있습니다. 이 하단부에 보면은 이봉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없으면 바닥에 이렇게 브라켓이랑 카메라 내려놨을 때 쓰러지기 때문에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. 먼저 이렇게 플래시 브라켓에 카메라를 고정하고 이제 싱크 터미널 슈가 있는데 TTL을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슈 케이블을 상단에 고정해 줍니다. 이건 TTL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용자들에게 필요한 내용입니다. 이렇게 슈가 체결이 되면 움직이죠. 이 상태에서 이제 TTL을 지원하는 플래시를 장착해 보겠습니다. 자, 이렇게 플래시 브라켓에 싱크 케이블을 연결하고 플래시를 연결해 주었습니다. 이 상태에서 이 레버를 누르면 카메라가 각도가 90도 쉽게 변환이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. 카메라를 사용하면 TTL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보면은 조리개각과 렌즈의 초점 거리가 플래시에 반응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